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빠? 와, 틈새라면 진짜 오랜만이다. 틈새라면? 어. 빨갯떠. 안 먹어봤다 하지 말아라. 와, 틈새라면 모른다고? 처음 들었어, 너한테. 빨갯떡을 처음 들어봤다고? 어. 인싸인 줄 알았는데 아싸였냐? 유명한데? 헐, 대유명한데지. 오빠 빨갯떡 안 먹었는데 빨갯떡 먹을까 그러면? 그래, 저거 먹어. 여기 완전 유명한데다 빨갯떡, 개떡.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 어, 빨갯떡? 빨간색 닭국물? 빨간색 닭국물이라고? 개가 닭개짜? 어. 가자 그러면. 이거 먹자. 예, 케이크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형, 여기 좀 살짝 유명한 것 같아요. 유명한 데라니까?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아니, 여기 엄청 옛날부터 유명한 데야. 근데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 빨갯떡이 매운 라면인데 괜찮아? 많이 매워? 그러니까 상중하 말해주면 돼. 나는 하루 먹으면 돼. 틈새라면 대표적인 게 빨갯떡이랑 개떡이니까 같이 나눠 먹자. 빨갯떡, 개떡 시켜서 오빠. 그래. 빨갯떡, 개떡을 시키고 찬밥을 그냥 시켜서 말아 먹어도 되고. 아, 그러면 되겠다. 어. 아니, 어떻게 틈새라면을 모를 수가 있어? 나 진짜 몰랐어요.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틈새라면. 어? 너무 명동에 본점이 있네? 아, 계란에 떡이 개떡이야. 진짜 몰랐네. 팔도 틈새라면이랑 뭐가 다르죠? 이게 같은 건가? 이게 먼저 유명해지고 팔도에서 나온 거고. 아, 내가 진짜 라면을 잘 안 먹어서. 야, 이거 되게 오래됐네? 아, 아니, 이걸 어떻게 몰라? 안성탕면은 알죠. 안성탕면, 신라면, 진라면 그런 건 다 알지. 틈새라면, 틈새라면 그러네. 이게 이렇게 유명한 거였네. 아, 이게 매운 걸로 유명한 거구나. 요즘에는 라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제가 라면을 진짜 안 먹어요. 라면 안 먹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라면은 먹어도 라면 먹을 만이진 않으니까.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빨갯떡을 처음 먹어봐? 아, 저희 같이 먹을게요. 개떡이요? 빨갯떡 하요? 네. 이게 빨갯떡하고 상중하가 있어서 매운 거는 하로 했어요. 이게 개떡이야. 그리고 찬밥. 아니, 근데 어떻게 틈새라면을 처음 먹어봐? 우리 오빠 틈새라면 첫 경험이다. 야, 그리고 나 외국인 취급받았어. 어때? 신라면 정도라고 그랬어. 라면이요, 빨갯떡이 4,500원이고 개떡이 4,500원. 무슨 사이 있네. 가격은 뭐야? 딱 가격은 그렇네. 근데 나도 빨갯떡이랑 개떡 먹은 지 오래됐어. 근데 노른자가 매콤하다. 맛있어. 맛있다. 면발이 탱글탱글하네. 다 김밥 통계도 라면 먹어봤어. 어때? 맛이 다르지? 그러니까 안 나지. 그거 되게 오래됐네. 컷상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야? 집에서 총각김치에 미역국만 지시다가. 이거를 여기에서 파인애플이라 불러. 아, 그래? 그래서 저기 단무지를 안 적혀있고 파인애플이라 적혀있잖아. 저기 저 통 안에 파인애플이라 적혀있잖아.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단무지 써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러네. 지어낸 거냐? 뭘 지어낸 거야. 명칭이 파인애플이라니까? 우리 오빠가 찐 서울 사람이거든? 대학로 연극만 보고 지금 갔었나 보다. 대학로 연극 보고 혼자 낙상공원 가서 밤에 올라갔다가 거기 까마도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럼 이거는 여자랑 딱 연극만 보고 헤어졌네. 연극 동아리에서 만나서. 사람들이 붙여 놓은 거지. 응. 이거 다 사람들이 붙여 놓은 거야. 맛있어요. 식용 무술학과. 그 시체도 다르네. 당연히 그 시체도 다르지. 이게 한 대도 매운데 모가지를 딱 치네. 매운맛이. 범용하면 안 되겠다. 응. 나도 중은 좀 안 되겠다. 오빠 계란 먹어. 아, 명동에 본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네. 나 검색해서 가는데. 웬일이야, 진짜. 아니, 왜? 이걸로 오빠 유튜브 가면 뽑을 수 있겠다. 야, 주작인 줄 알아. 틈새라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들, 생방으로 봤지? 오빠가 빨갯떡? 빨갯떡이 뭐야? 이거 봤지? 안 들었어, 너한테. 틈새라면은 알았을 거 아니야. 난 메이저 라면밖에 안 보잖아. 신라면, 진라면, 오징어 짬뽕 라면도 알고, 너구리 알고. 체인점이 몇 개 없잖아. 그치? 여기? 체인점 많지 않아? 대학로랑 명동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매운 거고 난 매운 거. 근데 이게 더 맛있다. 그치? 이거 너무 순하다. 어, 국물은 그냥 라면 국물 분위기야? 라면 스프도 여기서 개발한 거 아닌가? 여기 틈새라면을 그냥 쓰나? 개발한 거 같아. 오빠, 이거를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오리방석. 이게 왜 오리방석이게? 뭘? 오리. 아, 입걸레 넵킨이야? 어, 입걸레 넵킨이지. 이런 용어를 알아야지, 오빠.
보니까 빤스떡은 2020년에 할 수가 있지? 다행히 나 없어진 기억이 안 나서. 슈퍼에서 틈새라면을 못 봤어? 아, 기억이 안 나. 난 뭔지 기억나? 오빠 열렬한 참깨라면 먹어봤어? 컨디션 라면은 뭐야? 저도 있어. 라면에 컨디션 들어가. 나 지금 핸드폰 잡았다. 다 검색한다. 근데 진짜 라면은 컨디션 들어가 있을까? 그런 게 있어? 해장할 때 쓰는 거 이거 싫어. 여기다 같이 말아, 오빠. 사장님 여기 스프 다 직접 만드시는 거죠? 소스는 본사에서 구입을 한 거고, 또 전자 구입을 한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그래도 합산이 형 방송 잡아주려고 틈새라면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한번 몰랐겠네. 아 뭔 개소리세요. 그러셨잖아요. 아 이렇게 유명한 건지 몰랐어. 여기 메모 남기라고? 개업 축하해요 이런 건 안 돼요? 012가 써있는데 2012년에 오셨나 보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잘 먹었다. 그래, 틈새라면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 틈새라면 유명한데, 오빠. 근데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야, 내가 길은 잘 알잖아, 내가. 그래, 길은 잘 아는데 빨갯 떡을 몰랐다잉. 야, 이태원 클라스 재밌냐, 아주? 이태원 클라스 안 봤다고? 아니, 안 봤지. 아, 도대체 그의 삶은 뭐야, 도대체. 도깨비는 봤지? 아, 도깨비는 재미없어서 안 봤어, 보다가. 어? 사람들 자식이 모름표 올라오잖아. 어, 최근에 본 게 그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야구니까 오빠는 좋아하겠다. 어. 지금 몇 시인데? 50분. 4시 50분? 응. 어?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다. 어, 귀여워. 어, 만났다. 나의 운명의 상대. 너구리 한 마리 울고 가세요. 어, 이거 너구리예요? 아, 미어캣 파크. 여기 가면은 미어캣만 있는 거예요? 아, 개랑 고양이랑 또 있어요? 추운데 고생하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저녁이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 네. 아, 남자 향수 향기 개 좋은데? 오빠는 왜 향수를 안 뿌리고 다녀? 난 태블이지. 향수를 뿌리라고. 몸에서 나는 그 향이 나. 아, 뭔 소리야. 오빠. 네? 방송한 지 한 4시간 됐는데 안 피곤해? 피로감은 있는데. 아, 피로감이 있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근로 기준에 보면은 적당히 굴리고 쉬는 타임을 줘야 되는데 또 이러면은 연료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정산을 아직 안 했어.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 핫산 연말 정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아,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틈새라면 잊으면 안 된대. 이따가 방송 켤게. 안녕.